앞에 그 띄워놓은 프로그램은 MI 컨피규레이터라고 해서 서브 앰프에 연결하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지금 그래서 여기 커넥터 넘버 CN5라고 되어 있습니다. CN 넘버 5에다가 USB 꽂아가지고 제 컴퓨터 본체에다 연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결을 하면은 값을 읽어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리드 하면 이게 지금 제거 원래 읽어온 거거든요. 제 값을 지금 쭉 읽어와가지고 파라미터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버튼이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파라미터 수정해가지고 라이팅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만약에 아까 13107이 값을 넣었는데 만약에 이 값을 바꿔가지고 이 값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셀렉트 아이템 라이팅 하면 바로 이것만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1로 바뀌어가지고 제게 지금 파라미터 값이 잘 보이는 1값으로 바뀌었죠? 네. 끝자리가 1값으로 바뀌었고 여기서도 이제 파라미터를 2값으로 바꿔가지고 얘를 라이팅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 해당 파라미터 값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확인되셨죠? 그래서 이 버튼이 없는 기종은 이게 프로그램 연결하셔서 하시면 되고 한대 같은 경우는 하겠지만 여러 대인 경우는 이걸 다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버튼 누르다 보면은 에러도 날 거고 연결해가지고 그냥 이거 밀어 넣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많이 할 때는 이렇게 USB 케이블을 써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거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MI 컴퓨레이터 2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그 서버 앰프에다가 명령을 주는 게 이제 위치 결정 모듈입니다. 그래서 위치 결정 모듈에서 QD75 타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만들어진 거고 그중에 P 타입은 뭐냐면은 펄스 신호를 그 1초에 20만 개밖에 못 보내요. 그러니까 속도가 좀 느린 거고 저희 건 D 타입인데 디퍼런셜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차동 신호를 주기 때문에 펄스를 초당 100만 개까지 보낼 수가 있어요. 성능이 조금 더 나은 거죠. 근데 그중에 그 뒤에 있는 넘버가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4가 있는데, 1은 1축짜리, 2는 2축짜리, 4는 4축짜리를 말하는 거고, 모터를 하나 연결하냐, 두개 연결하냐, 네개 연결할 수 있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축하고 4축은 구성은 똑같고요. 이제 축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은, 요거를 이제 다 작업을 이제, 하네스 작업을 하는 거죠, 현장에서는. 지금 거는 요 작업들이 전부 다 그냥 간단하게 광 케이블 두 가닥만 연결하면 될수 있게끔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자대 작업,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나온 선을 단자대 연결해서 서버 앰프까지 연결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내부 회로예요. 위치 결정 모듈의 내부 회로. 신호를 어떻게 주는지, 상한하고 하한 리밋 스위치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는 그런 내부 회로이기 때문에 일단은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회로라서 의미는 없고요. 그리고 저희 시스템이 현재 뭐 거의 요거에 준해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위치 결정 파라미터 세팅하는 게 있는데 우리 미쓰비시 Q 시리즈는 웍수2라는 개발 프로그램을 씁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보시면은 웍수2라는 아이콘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거요. 이거 눌러서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예, PLC는 현재 켜져 있을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 뉴 하시고요. 그 프로그램의 편의성을 위해서 레이블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 LS 사용하셨던 분들은 네임드 변수 있죠? LS에서는 네임드 변수라고도 하고 태그는 우리 지멘스 쪽에서는 태그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게 여기서는 레이블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하겠습니다. 꼭 찍어주세요. 우리 CPU가 Q03UD 모델이고, 제게 버전이 좀 높아요. 제게 버전이 좀 높고, 여러분들께서 버전이 낮아서 기능상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버전 문제 때문에 지금 이거 배치가 좀 다르죠. 레이블이 위쪽에 있으시죠? 여러분들 건데, 이거만 똑같이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다 되셨나요?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처음에 내비게이션 탭에서, 그러니까 프로젝트 탭인 거죠. 내비게이션 탭의 프로젝트에서 파라미터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메인 프로그램 돌릴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 탭에서 메인 찍어서 인서트 하시면 됩니다. 메인 프로그램을 돌릴 거라서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여기 있는 메인에다 짤 거예요. 이게 같은 거고요. 프로그램 탭에서 메인 찍혀 있고요. 인서트 누르시면 메인이 스캔 타입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웨이트 타입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스캔 타입으로 설정할 수도 있는데 스캔 타입으로 설정해서 활용을 할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메인이 스캔 타입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되는 거고요. 물론 이거 찍어보시면 웨이트 타입, 이니셜 타입, 픽스드 스캔 타입이 있는데 웨이트 타입은 프로그램에서 pscan이라는 명령을 쓰면은 그때부터 프로그램이 스캔 타입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이니셜은 처음에 런 처음 했을 때 한 번만 동작이 되는 거예요. 픽스드 스캔은 연산 주기를 임의로 설정해서 그 시간 그 간격마다 한 번씩 연산하는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PLC는 기본 스캔 방식으로 처음에 등록을 하죠. 그리고 옆에 보면 IO 할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IO 할당 오셔가지고 아직 다 못 따라오신 분이 여기 파라미터 누르시면 뭐 다 따라오신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못 따라오셨으면 잠깐 손 누르시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못 따라오셨으면 여기 다 메인 넣으셨죠? 그 다음에 IO 할당 오시면은 여기 이제 수동으로 하지 마시고 여기 리드 PLC 데이터 버튼이 있습니다. 그 리드 PLC 데이터 버튼 눌러주시면은 PLC로부터 데이터를 긁어 올 건데 이게 통신이 설정이 돼 있어야 이게 돼요. 혹시 안 읽어 오시는 분, 혹시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안 올라오신다는 얘기는 통신 설정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다 되셨나요? 혹시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데 일단 엔드 누르겠습니다. 엔드를 누르지 않으시면 미쓰비시는 파라미터 설정한 게 다 날라가요. 그래서 엔드 꼭 눌러주시고요. 원래는 통신 설정부터 하는 건데요. 제가 좀 순서를 좀 뒤바꿨는데 여기 커넥션 데스티네이션 밑에 쪽에 커넥션 데스티네이션 오셔가지고 커런트 커넥션 누르시면은 지금 현재 이건 설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거는 이더넷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PC 쪽은 이더넷 쪽으로 연결하시는 거고 PLC 쪽도 CPU 모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선택하시면 되고 PLC의 IP를 선택하는 방법은 PLC 모듈 더블 클릭해서 Find CPU 눌러주시면 현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CPU에서 자기 IP를 보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온 IP를 더블 클릭하시면 IP가 등록 위에 올라가고요. 이 상태에서 OK 버튼 눌러주시면은 IP가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현재 다른 스테이션은 없기 때문에 여기는 No Specification 클릭해주시고 그 타임 체크 시간이 여기 30초 이상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짧게 가세요. 한번 끊어지면 너무 오래 가서 3초, 뭐 5초 이하로 짧게 가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커넥션 테스트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에 이렇게 Successful이라고 나오면은 통신이 성립이 된 거고요. 이 상태에서도 OK를 꼭 눌러주셔야 이 파라미터 설정한 게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통신 설정한 다음에 아까 프로젝트 탭 눌러서 파라미터 들어오셔가지고 이거 리드 IO 할당에서 리드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한번 설정해 놓으면 PLC 기준이나 이런 게 바뀌지 않으면 저 통신 설정 값이 원래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 살아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는 껐다 키면 C 드라이브가 리셋돼서 살아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작업하시는 거는 전부 다 D 드라이브에 저장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해 되셨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교육 나가는 거는 여기 지금 5번 슬롯에 연결되어 있는 여기 슬롯 넘버로 5번 슬롯에 연결되어 있는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요걸 쓰려고 하는 거고 요게 위치 결정 모듈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QD75D2N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됐으면 엔드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교재는 위치 결정 파라미터 세팅이라고 해서 페이지 22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거기를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이 중에 이제 파라미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이라고 해서
요게 있었죠. 근데 요게 웍스2 이전에 나온 프로그램이 디벨로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디벨로퍼 안에는 얘가 없어요. 디벨로퍼 있을 때는 이 위치 결정 모듈만 따로 파라미터를 세팅하기 위해서 QP 오퍼 컨피규레이터인가 하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어서 그 프로그램으로 세팅을 했었는데 이제 웍스2 나오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 안으로 다 통합이 된 거예요. 다 통합을 시켜가지고 그 디벨로퍼는 좀 심플하죠.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심플한데 얘는 이것저것 프로그램이 다 통합되다 보니까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만 깔면 되니까 그거 다루기는 훨씬 낫죠. 그래서 이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 아마 여러분들 컴퓨터에도 깔려 있을 건데 멜소프트 어플리케이션 가면은 GX 컨피규레이터네요. 이 GX 컨피규레이터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게 따로 있어가지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따로 실행이 됐었는데 요 프로그램 자체가 요 모듈 하나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보여드리면 여기서도 프로젝트 뉴 하면은 그 어떤 모듈을 연결할 건지 요게 이제 옛날 거고 요게 최신 건 거죠. 여기서 CCS 시넷3라는 게 이제 광통신 케이블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QD75D타입이고 2축짜리고 OK 누르고 OK 누르면 이제 요런 메뉴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다 일일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New 모듈 누르시면 되고요. 뉴 모듈 누르시면은 이 중에 저희가 지금 쓰려고 하는 게 QD75 위치 결정 모듈 타입인 거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잠깐만요. 한 분이 아직 못 들어오셔서 네, 제가 잠깐 마우스 예, 마우스 잠깐 저한테 예. 제자리에서 다 원격으로 다 보여서요. 네, 이제 따라하시면 됩니다. 혹시 잘 앉으시면은 저기 손 잠깐 드시면 제가 제자리에서 원격으로 다 보여요. 화면이 제자리에서 해드릴 테니까 바로바로 손 드시면 돼요. 그래서 QD75타입 선정해 주시고 저희 모듈은 여기 여기 보시면 보입니다. QD75D2N이라고 써 있어요. 그거 그대로 찾아서 QD75D2N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모델 네임 잘못하면은 제대로 동작 안 되겠죠. 근데 이 모델이 지금 어디에 꽂혀 있냐면 5번 슬롯에 있는 거죠.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Acknowledge IO Assignment 들어가서 5번 슬롯을 찍어주시면 되는데 아까 저희가 리드 PLC, PLC로부터 모듈 위치 정보를 다 읽고 왔기 때문에 스타트 어드레스가 605번지인 게 이게 그 여기서 계산이 자동으로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 여기가 60라는 게 왜 계산이 됐냐면 아까 저 여기 PLC 파라미터 여러분들은 따라오지 마세요. PLC 파라미터에서 요 IO assignment에서 PLC로부터 데이터 읽어 왔을 때 현재 장착되어 있는 그 모듈들이 몇 점짜리인가가 이렇게 다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알아서 스타트 어드레스가 60인 게 계산이 된 거죠. 이 계산이 돼서 저희가 여기에서 방금 전에 요 타입 해주고 5번 타입 지금 제가 지웠더니 없다고 나왔죠. 여기서 지웠더니 여기서 날아간 거 여기 날아간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또 에러예요. 빈 슬롯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인텔리전트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뉴 모듈에 다 됐고 여기에 네, 5번 모듈
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여기 스타트 어드레스가 60로 들어가죠. 이 스타트 어드레스가 틀리면 그 위치에 위치 결정 모듈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CPU하고 위치 결정 모듈하고 통신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드레스가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OK를 누르시면 Yes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QD 60 어드레스에 QD75D2의 모델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보이고요. 거기에서 파라미터 세팅을 눌러보시면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아까 보면은 우리 그 GP, GX, 컨피규레이터 QP라는 이 프로그램과 똑같은 아이템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하나가 요거 하나로 다 들어간 겁니다. 예전에는 요거 가지고 세팅을 했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 없고 예, 요거 가지고 세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나오셨나요?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아 잠시만요. 저희 슬롯으로 5번 슬롯이에요. 슬롯 넘버로 5번 슬롯. 하고 지금 다른 파라미터는 열어놓지 마시고. 네, 여기까지 못 들어오신 분이요? 다 들어오셨죠? 그래서 처음에 있는 게 단위를 뭘로 할 거냐. 펄스로 할 거냐, 인치로 할 거냐, 밀리미터로 할 거냐, 각도로 할 거냐인데, 저희 이제 보통 그 ISO 규격이나 이런 걸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제 그 파라미터가 저희 미리 단위잖아요. 미리 단위로 쓰는 게 맞겠죠. 펄스 단위로 하면 저희가 계산해서 거리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가지고 미리로 세팅을 할 겁니다. 그렇게 미리로 세팅을 하면 기본 얘가 펄스, 넘버 오브 펄스 퍼 로테이션. 이게 뭐냐면 엔코더 값이 얼마냐 이거예요. 근데 엔코더 값은 여기다 최대 넣을 수 있는 값이 6535 값이라고요. 이 값보다 더 큰 값, 6536 값을 넣으면은 못 넣어요. 얘 때문에 전자기업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 엔코더 값 424, 304 값을 집어 넣을 수 있으면 되는데 지금 나오는 모듈들은 그게 들어가요. 지금 나오는 위치결정 모듈은 파라미터 넣을 때 이 값이 그냥 들어가는데 이건 옛날에 16비트 메모리로 설계를 해서 이게 안 들어가요. 이것 때문에 전자기업이 세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그 625분에 13만 저렇게 넣었잖아요. 근데 저 값을 424, 304 값을 하여간 이거 나누기 이 값을 얘로 나눠버리면 이게 2만 값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2만 값을 넣어줄 거예요. 모터 전격에 맞게 한 거죠. 여기다 2만 값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위치 결정 모듈 계산으로는 엔코더 값은 2만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원래는 400만인데 그거는 서버 앰프하고 모터에서 알아서 계산을 하는 거고 이 위치 결정 모듈이 계산을 했을 때 이 서버 모터의 엔코더 값은 2만 개라고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단계에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정밀도가 좀 떨어지겠죠. 원래 서버 모터의 성능을 다 못 쓰는 거예요. 정밀도를.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희 거 같은 경우는 한 바퀴 돌았을 때 5mm거든요. 위치 값이. 이 리드 스크류가 한 바퀴 돌았을 때 5mm인데 5mm 나누기 2만 하면은 그 분해능이 나오죠. 정밀도가 나오죠. 그러면 이게 마이크로 0.25 마이크로 아니죠. 이게 미리니까 마이크로 맞죠. 미리에서 0.25 그러니까 5mm에서 그러니까 0.25 마이크로까지가 최대 지금 현재 분해능인 거예요. 저희 정밀도인 거예요. 지금 2만으로 세팅을 했으면. 근데 원래는 이게 0.1 마이크로까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못 쓰는 거죠. 이렇게 세팅을 하면.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무브먼트 어마운트 퍼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한 바퀴 돌았을 때 얼만큼 이동을 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기구적으로 볼 스크류가 5mm 짜리거든요. 그래서 5000 넣어줄 겁니다. 단위가 마이크로기 때문에 5000 마이크로면 5mm잖아요. 그래서 5000을 넣어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미리를 10만이 못 들어가요. 메모리를 16비트로 메모리를 만들어놔서 만약에 1cm짜리면 10만을 넣어야 되잖아요. 10만이 안 들어가요. 이것도 메모리 때문에. 그래서 얘는 뭐 10만을 어떻게 넣냐? 만을 넣은 다음에 밑에 배수를
90, 100점 만. 만이라는 값은, 이것도 안 되네요. 지금 6점. 밑에 점까지 되기 때문에 최대 값이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00을 넣은 다음에, 10, 100, 1000값을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10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10만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리드가 10mm짜리다. 그럼 10만을 넣어야 되는데 10만 값이 안 들어가요. 그럼 1000을 넣은 다음에 밑에다 배수로 10을 해주면 그 배수 곱하는 값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메모리 구조가 그래서 그래요. 메모리 구조를 다 16비트로 얘네들이 만들어 놓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만큼이면 충분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서버 모터 에코더가 갑자기 막 늘어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제.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거고. 근데 저희 거는 지금 그 5mm대이기 때문에 5mm짜리라서 5000이 그냥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1배로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디볼트 값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스피드 우리 맥시멈 스피드가 15000이었어요. 근데 15000으로 얘 돌리면 거의 날아다니거든요. 저 요 장비가 이게 기껏 해봐야 20cm 밖에 안 돼요. 위아래 상하 간격이 20cm도 안 돼요. 그래서 15000, 그러니까 속도로 분당 15000mm 막 이렇게 하면은 되게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막 쳐박아요. 쾅 쳐박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기계 고장 납니다. 그래서 처음은 속도를 2000도 빨라요. 사실상 2000도 빨라서 1000만 놓고 쓰겠습니다. 1000mm만. 뒤에 있는 .00은 알아서 들어가니까 그냥 1000만 쓰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가속 시간하고 감속 시간이 있는데 정지 시간에서 1000까지 1000mm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보통은 짧게 가는 게 좋습니다. 가속 시간이 물론 가속 시간이 가감속 시간이 짧으면 진동이 발생할 용이는 큰데 어쨌든 서버를 쓰는 한계에 있어서는 가감속 시간은 좀 짧게 가는 게 그래도 응답속이 좋으니까 빠른 게 좋죠. 근데 저희는 보통 0.5초 씁니다. 0.5초 500mm 빠른 거 아닙니다. 되게 느린 겁니다. 500mm 씁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 파라미터고요. 그래서 요게 기본 파라미터 세팅이 됐으면은 나머지는 크게 건들 거 없습니다. 그냥 디볼트 값으로 가고요. 중간에 조그 스피드 값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조그는 펄스 값을 위치 결정 모듈에서 서브 앰프로 펄스를 쏴줍니다. 그 펄스 쏴주는 거에 대해 다 따른 그런 속도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 맥시멈 스피드가 1000이었잖아요. 위쪽에서 얘를 오버할 수가 없어요. 얘를 초과해서 조그 스피드 값을 넣으면은 에러나 뭐 이런 걸 띄워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1000을 넣겠습니다. 조그 스피드 리밋도 1000이라는 값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조그 스피드 값에 대한 가감속 시간을 세팅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 파라미터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눌러보시면 총 0번부터 3번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처음 건 500이냐? 여러분들이 앞에서 설정한 엑셀러레이션하고 디셀러레이션에 대한 500ms 이 값이 밑에 쪽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가감속 시간이 총 1, 2, 3, 1, 2, 3이 있는데 여기에서 값을 바꿔놓으면 1 얘로 얘는 600, 요건 700, 요건 800이라고 바꿔놓고 얘는 뭐 한 800, 900, 뭐 1000으로 했다 이렇게 되면 요걸 눌러보시면은 위에 설정한 값이 아래쪽에도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구성이 그러니까 기본 세팅 값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가감속 시간을 어떤 걸 골라 쓸 거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어차피 저희는 다 가감속 0번만 쓸 거라서 요거는 그냥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다 0번 파라미터만 쓸 거거든요. 0번 파라미터. 그래서 요거는 그냥 디볼트가 그대로 놔두시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설정하는 건 1축이에요. 2축에는 현재 모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2축은 설정 안 할 거고 1축만 설정해서 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대로 오시면 되고요. 뭐 S커브로 할 거냐 뭐 가감속식 어떻게 할 거냐인데 디볼트로 일단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OPR이라는 게 있는데 오리지널 포지션 리턴으로 알고 있는데 원점 복귀 방법을 어떻게 잡을 거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니어 포인트 도그 메소드라는 방식이 처음에 잡혀 있는데 얘가 뭐냐면 원점 도그 센서가 있습니다. 원점 도그 센서가 어디냐면은 여기 있는 게 원점 도그 센서예요. 원점 센서고 그래서 가이드 바가 저 원점 도그 센서를 진입을 하면 속도가 줄어들어요. 그걸 이제 크립 스피드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속도가 너무 빠르면 원점 잡는데 관성 때문에 원점을 못 잡거든요. 그래서 그 원점에 도착을 하면 이따가 보시면 돼요. 속도가 줄어들어요. 속도가 줄어든 다음에
그걸 원점을 벗어나서 처음 도착하는 Z상. Z상이라고 하는 거는 엔코더에서 세 개의 신호가 나와요. A상, B상, Z상이라는 게 나오는데 Z상은 한 바퀴 돌 때 한 번 하나씩만 나오는 신호예요. 시그널이. 그래서 이제 그 처음 요 원점 도구를 지나서 처음 나오는 Z상을 원점으로 본다느고 정의를 해 놓은 게 니어 포인트 도구 메소드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미쓰비시에서 만들 때 원점 도구 센서를 원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부정확하거든요. 얘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먼지가 이물질이 뜬다든가 이랬을 때도 문제가 사실상 되는 거고요. 그 빛이 지금 저희 포토 인터럽터 이런 것들이 솔직히 여기 가이드바나 이런 데 이물질이 낄 수 있잖아요. 이물질이 끼면 위치값이 틀어지는 거거든요. 원점값이. 이걸 인정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엔코더의 Z상은 이 서브 모터 안에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값인 거거든요. 얘네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도구 센서를 지나서 첫 번째 나오는 이 엔코더에서 첫 번째 나오는 Z상 요거를 우리는 원점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게 니어 포인트 도구 메소드 방법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스타퍼를 별도로 만든다 뭐 둔다든지 이런 경우인 거고 저희가 쓰는 거는 니어 포인트 도구 메소드 방법으로 쓸 거예요. 그리고 원점 복귀 방향은 어느 쪽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이 기구상으로 저희 지금 정방향은 이쪽이었고요. 역방향은 이쪽인데 그 원점이 역방향 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리버스 디렉션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할 겁니다. 만약에 이 원점 센서가 밑에 쪽에 배치가 돼 있다. 그럼 이제 포워드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 건 리버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에 리버스 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치상으로는 얘가 위쪽에 있지만 얘가 하한 센서고요. 이 밑에 있는 게 어드레스 상으로 상한 센서예요. 아까 여러분들 업 다운 눌러봤을 때 업을 누르면 밑으로 내려가고 다운 누르면 위로 올라갔던 것처럼 그거 보듯이 위쪽이 하한 센서고 밑에가 상한 센서가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점을 복귀했을 때 어드레스를 뭘로 볼 거냐. 요거는 이제 당연히 0부터 본다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이 리프트나 이런 것들이 어떤 물체 위에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계산상 뭐 오프셋값, 오프셋 뭐 10mm면 10mm, 100mm면 100mm 오프셋 값을 줄 수 있도록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원점을 잡았을 때 위치 값을 얼마로 할 거냐 얘를 말하는 건데 저희는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0mm로 원점을 잡겠다. 0mm로 세팅. 원점을 잡았을 때 위치 값을 0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원점 복귀 속도예요. 그래서 원점 복귀 속도도 지금 최고 속도가 1000인데 얘도 100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크립 스피드라는 게 있는데 크립 스피드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원점 도구 센서에 진입을 하면 얘가 너무 속도가 빠르면 관성 때문에 Z상을 지나쳐 버려요. 그래서 이제 원점 도구 센서에 진입을 하면 속도를 현저하게 늦게 가서 관성을 좀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크립 스피드는 낮은 속도로 갑니다. 이건 100, 저희 장비는 200 정도 잡아도 Z상 벗어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15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비에 따라서 달라져요. 장비에 이게 부하가 크면 관성이 크기 때문에 더 늦게 가야 되는 거고요. 뭐 좀 관성이 없이 좀 가볍다 그럼 뭐 크립 스피드가 조금 빨라도 상관없는 거죠. 저희 장비는 제가 해본 결과로는 대략 한 150 정도에서 원점 잡는데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150을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OPR 리트라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원점을 잡았어요. 원점을 잡았는데 다시 원점을 잡으라는 명령을 내리면 저희 파라미터 상에 원점 방향이 역방향에 있다고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다시 위로 올라가요. 근데 위쪽에는 근데 원점이 없잖아요. 근데 원점이 없는데 리밋 스위치를 체크를 하면 얘가 알아서 안에 알고리즘이 되어 있어서 정방향으로 다시 보냅니다. 정방향으로 보냈다가 그 원점 도구 센서를 체크가 하면 다시 역방향으로 돌려서 원점을 잡아요. 무조건 역방향 쪽에 원점이 있다라고 파라미터가 돼 있어서 원점이 잡아 있는 상태에서 원점 잡으라고 하면 위쪽으로 가요. 반대쪽에 원점이 있다고 생각을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근데 리밋 스위치를 체크가 되면 다시 정방향으로 지가 알아서 신호를 보내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실행시키는 게 그 밑에 있는 파라미터예요. OPR 리트라이. 지금 그래서 교재랑 지금 차이 있는 부분은요. 앞에 부분은 다 똑같고요. 요게 틀려요, 일단. 저희 전자 기어비를 저희는 지금 그 512분에 65,000 아까 13만 저걸로 해놨잖아요. 근데 교재는 아까 우리 그 전자기업이고 512배로 되어 있을 때의 값이라서 8192로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요 값이 2만으로 되어 있는 거죠.
요 값이 틀린 거예요. 전자기업이가 바뀌었기 때문에요. 또 거기에 따른 이제 스피드 값도 그런 거고요. 스피드 값은 지금 1000 썼죠, 저희는. 그리고 하드웨어 스트로크 리밋은 저희가 안 건드렸어요. 뭐 지금 해도 안 해도 크게 의미는 없어서 안 건드렸고요. 뭐 조그 스피드 값 1000 했고요. 컴플리트 시그널 아웃풋 타임 요거는 지금 안 건드렸습니다. 나중에 할 때 건들 거고요. 요 중에서 이제 요게, 요거 이제 그대로 세팅이 된 거죠. 그래서 요까지 세팅된 게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 세팅한 거를 위치 결정 모듈에다가 라이팅을 할 겁니다. 한번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세이브. 그 세이브를 어디다 하시냐면은 여러분들 D 드라이브 보시면은 오늘 날짜로 폴더 하나 만들어 놨어요. D 드라이브에 보시면은 2019191116 PAC 폴더가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네. 거기다 저장을 하세요. 저도 거기다 저장을 할게요. 2019-1116 PLC 폴더에다가 오늘 날짜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장 안 해도 상관없는데 일단 저장을 해놓고요. 온라인에 보시면 Write to PLC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에 온라인에 보시면 라이트 투 PLC 메뉴가 있습니다. 저장 다 되셨나요? 라이트 투 PLC 메뉴를 누르시면은 방금 전에 요 썼던 요 라이 요 아이 요 파라미터 요거 요거를 라이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 메뉴에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 미쓰비시는 색깔이 분홍색이면 디폴트 값으로 있는 거고요. 이게 파란색으로 바뀌면 바뀐 겁니다. 상태값이. 그래서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 오셔서 이게 육제로에 이게 써 있으셔야 돼요. 제대로 다 하셨으면. 저장하신 다음에 온라인에 Write to PLC를 누르시면 이렇게 뜨고요. 그 중에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 탭을 찍으면 이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저기 안 나온 거는 저기 저희 모듈이 지금 D2N인데 파라미터를 P2N으로 하셔서 그래요. 요거는 다시 하셔야 돼요. 이거 삭제하시고 모델을 잘못 선택하고 오셨기 때문에 QD 75 타입인데 저희가 D2N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대기하세요. 좀 안 되시면 됩니다. 이거 얼른 세팅하세요. 이거 어드레스만 틀리셨으면 어떻게 되는데 지금 이제 모델 네임 자체가 틀려서 1000 500 500 그리고 쭉 내려오셔가지고 조그 스피드 1000 네, 그 위에 예 네, 아래 예 네. 거기에 1000 네, 다 하셨으면 밑에 OPR 내려오셔서 요거 4개 그건 그대로 놔두시고 두 번째 예 네, 그거 눌러서 리버스 그 밑에 1000 어드레스는 0이고요 아니요 그 OP 어드레스는 0이고요 예, 그 밑에가 저 스피드가 1000 크립 스피드 150 1000에 그 밑에 150 예,
그 밑에 리트라이. 이렇게 세팅이 되셨으면 온라인에 라이트 투 PLC에 오시면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 뜨면 요게 떠 있어야 된다고요. 안 뜨신 분. 저는 그 D2로 맞췄는데요. 네. 지금 베리파이는 체크하면은 아니요. 베리파이는 여기 우리 모듈 안에 있는 거랑 비교를 하는 거고 라이트를 저희 쓸 거기 때문에 없죠. 네. D2... 잠깐만요. 아까 제가 5번 슬롯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QD75D2N. 네, 저희 거 D2N. D2하고 D2N하고 또 달라서 D2N이고 모델이 틀리시면 방금 전 했던 거 다시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안 되신 분들 잠깐 좀 더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다니면서 해드릴 그리고 파라미터만 저희가 수정을 했거든요. 사실상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중에 요게 지금 디테일이라고 지금 마크되어 있는 요 위쪽에 있는 세 개의 데이터가 체크를 해서 라이팅을 하면 요거는 위치 결정 모듈에 램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원을 껐다 키면 날아가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밑에 있는 플래시 롬까지 체크를 해놔야 전원 껐다 켜도 안 날아가요. 플래시 롬에 저장을 해놓으면 전원을 껐다 키면 플래시 롬에서 램으로 그 업로딩을 해서 그런 다음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다 필요 없고 밸리드 유효하게 다 체크해 놓으시고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건 요 두 개만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귀찮으니까 다 체크하고 그냥 다운로드 하는 건데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동작만 보려고 한다고 하면은 파라미터만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고 전원을 껐다 켜도 현재 파라미터가 유효하게끔 해야 되겠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장비로 보시면은 전원 껐다 켜도 파라미터 날라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플래시룸을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누르면 밑에 있는 실행 버튼을 누르면 다운로드가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게 지금 CPU가 아마 다 런에 돼 있으실 거예요. 근데 CPU가 런 상태에서 파라미터 값이 바뀌면 안전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CPU 레버를 스탑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CPU 레버를 스탑으로 넣어서 그 레버에 넣어서 CPU 모듈의 런에 불이 꺼져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실행을 누르시면 확인 누르면 다시 실행 누르시면 그냥 라이팅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플래시룸에다 덮어 쓸 거냐 물어보죠. 덮어 쓰시면 됩니다. 하고 지금 다 들어갔죠. 이제 플래시 라이트에서 컴플리트 했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설정한 파라미터가 위치 결정 모듈로 들어간 거예요. 안 되신 분. 라이팅 안 되시는 분. 한쪽에서 쓰고 있으면 안 되고요. 한쪽에서 동시에는 못 써요. 아, 요거는 PLC가 지금 저희가 컴퓨터 프로그램 짠 게 없잖아요. PLC를 선택을 해놔서. 저는 지금 위치 결정 모듈만 썼단 말이에요. 지금 하신 분들 중에, 네. 지금 라이팅 할 때요. 이제 예전에 하셨던 분들이 계셔가지고, PLC 모듈은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 짜고 컴파일 한 게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이거를 체크를 해놓으면, 얘 없는 거를 다운로드 한다고 에러메시지를 띄우죠. 그래서 얘는 여기 선택된 거 없이 요거 위치 결정 모듈만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상태에서 위치 결정 모듈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 파란색. 위치 결정 모듈만 파란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혹시 안 되시는 분? 안 되신 분? 다운로드. 다 되셨죠? 그럼 지금 설정한 파라미터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기본적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로즈 닫으시고 여기 툴에 보시면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 툴에 QD75의 포지셔닝 테스트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아, 요것도 이제 지금부터 요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요 다음에 연결해서 쓰는 거는 둘 중에 한 번만 접속이 가능하세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하시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옆에 앉으셔서. 그래서 툴에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 QD75의 포지셔닝 테스트. 현재 만약에 위치 결정 모듈이 여러 개가 있으면 여기 여러 개가 뜹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만 뜬 거고요. 요 모듈 선택해서 OK. 앰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Yes 누르시면 이런 그 테스트 창이 뜨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조그 매뉴얼 퍼스 제너레이터 OPR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그래서 그 메뉴에서 OPR 버튼을 누르면 이게 원점 복귀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은 얘가 알아서 지금 혹시 에러 메시지 10이 떴을 거예요, 그죠? 얘 에러 메시지 확인하는 방법 밑에 보시면 에러 워닝 디테일 컨퍼메이션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102가 뭐냐면 서버 온 스위치가 안 눌러져 있어서 그래요. 눌러보시면 드라이브 모듈 준비가 오프되어 있다. 이게 서버 온 스위치가 안 눌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버 온 스위치를 먼저 누르시고 서버 온 스위치 아까 저희 껐잖아요. 그래서 서버 앰프에 서버 온 스위치 눌러주시고 다 눌러주셨나요? 이제 저희가 에러를 지금 조치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에러 발생됐던 거 클리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러 워닝 리셋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리셋 버튼 누르면은 에러가 해제가 됐죠. 되셨나요? 네. 그 상태에서 OPR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서버 시스템이 원점을 잡습니다. 그래서 원점 잡을 때 도그 센서 잘 보시면 도그 센서 딱 진입하면 속도가 줄어들어요. 그게 크립 스피드고요. 그런 다음에 지나쳐서 딱 멈춥니다. 그게 이제 Z상을 검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다시 OPR을 누르면 무조건 뒤로 가요. 이 상태에서 다시 OPR 버튼 누르시면은 뒤로 가다가 림 스위치를 체크를 하면 다시 정방향으로 돌려가지고 원점 지나서 다시 원점 잡습니다. 요게 아까 리트라이 OPR. 제 시도를 했을 때, 그러니까 위쪽에 잡혔을 때 다시 림 스위치를 체크를 하면 다시 한번 시도를 하겠다는 게 그 파라미터가 들어가 있으면 요 작업을 하고 그 파라미터가 안 들어있으면 그냥 위에다 박아요. 나오는데요. 네? 아, 요거는 박은 거 아니고요. 네,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약간 나사 풀려서 그렇거든요. 네, 박은 거 아니고 이것 때문에 눌려서 그래. 이 전선 때문에 눌려서. 네. 네. 잠시만요. 아, 녹화가 안 됐어요. 방금 전에. 조그 기동까지 다 안 되신 분. 그래서 이거 두 번째 메뉴입니다. 두 번째 메뉴에서 조그 속도로 움직이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원점 복귀 작업을 했을 때 요 위치 값이 0으로 바뀌는 거. 여기에서 0으로 바뀌는 이유는 위치 결정 파라미터를 0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잡힌 거고요. 만약에 속도 값을 좀 오버해서 가겠다. 가기는 가는데 경고를 띄운다. 이런 식으로 경고 띄운다. 네, 경고 띄우는 거는 리셋 해주시고 원래 값으로 하면은 문제없이 가고요. 원점 복귀하는 거 좀 아까 확인했고요. 그렇게 된 거고 이제 저희가 지금 넣을 거가 이제 실제 활용이 되는 건데 이 기본 파라미터 밑에 보시면은 포지션인 액세스 넘버 1이 있고 넘버 2가 있는데 1은 1축을 얘기하는 거고요. 2는 2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축에다가 클릭해 놓으시고 5분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위치 그 포지셔닝 액세스 데이터 넘버 1 이곳에는 실제 기동하고자 하는 위치 값을 넣을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 데이터 보시면 쭉 넘겨 보시면 넘버 1번부터 끝까지 가 보시면은 100번까지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거를 600개의 데이터를 원래는 한 축당 한 개 축당 600개의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는 건데 600개의 데이터까지 다 보시려면 현장에서도 이게 100개 넘어서까지 하는 경우가 별로 못 봤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디폴트 값을 100개만 보인 건데 하여튼 시스템은 600개의 데이터를 넣을 수는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툴에 가시면 툴 옵션에 오시면은 찾으셨나요? 네. 툴 옵션 오시면은 그 밑에 쪽에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이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QD 75 타입 찍어 보시면 데이터 넘버 1에서 100까지만 지금 현재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까지 보이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특정 범위를 찍으시면은 그냥 1에서 600 하시면 다 보이고요. 뭐 100에서 600 하면 100에서 600번만 보입니다. 그래서 1에서 600 해서 OK 누르시면은 이게 이제 600번까지 다 보여요. 확인되셨죠? 네. 화면이 저랑은 약간 다를 건데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약간 버전 업데이트해서 그런 건데 상관은 없고 오퍼레이션 패턴에 보시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건 엔드로 할 거예요.
어, 컨트롤 타입은 ABS로 할 거고요. ABS를 찍는 순간에, ABS는 좀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감속 시간을 0, 1, 2, 3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반영되는 가감속 값이 파라미터에서 세팅했던 그 가감속 값이 그대로 반영값으로 올라옵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가 기본 파라미터에서 설정한 값들이 그대로 올라와서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포지셔닝 어드레스라고 되어 있는데, 단위가 마이크로니까 1cm를 가려면 만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만이면 1cm인 거죠. 공 3개 쥐어주면은 요게 이제 밀이니까, 10mm니까 여기 1cm인 거죠.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빨간색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빨간색은 다 파라미터를 넣어줘야 되는 건데, 이 0 위치, 그러니까 절대 값으로 만, 그러니까 1cm까지 갈 때 필요한 속도는 얼마로 할 것이냐, 이걸 넣어주는 건데, 지금 현재 최대 스피드가 1000이죠. 그래서 1, 10, 100, 1000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1번으로 가라는 명령을 내리면, 이 1번만 실행하고 끝을 내겠다는 뜻이고요. end라는 뜻이. 그리고 엔드라고 하지 않고 컨티뉴나 로케이션으로 하면은 그 다음 것까지 무조건 진행을 합니다. 1번 명령을 가라고 하면 혹여나 이게 컨티뉴로 되어 있다, 그럼 1번으로 가라고 해도 2번까지 무조건 다시 같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로케이션도 마찬가지로 밑에까지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엔드라고 해놓으면 1번 가라고 하면 1번에서 멈추는 거예요. 1번만 하고 2번은 실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ABS라는 게 있는데, 이 ABS는 저희 아까 원점 잡았잖아요. 이 원점으로부터의 절대 거리,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1cm 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있던 절대 값이기 때문에 원점으로부터 1cm 위치로 무조건 이동을 하란 얘기예요. 그때 움직이는 속도는 1000mm로 움직여라, 이런 뜻입니다. 1번 데이터는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여러분들 좀, 저는 이렇게 앞에 그 프로젝트 창 닫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띄워 놓으셔도 돼요. 그 다음 거는 컨티뉴로 할 겁니다. 컨티뉴로 할 거고, 똑같이 ABS로는 할 건데 위치 값을 5만 주겠습니다. 5만. 위치 값을 1, 10, 100, 1000만. 요 위치 값을 5만 줄 거고요. 이거 데이터 잘못 주시면 50만 줬죠? 5만 줬고요. 요것도 속도를 좀 줄여서 여기는 500으로 하겠습니다. 500. 여기 5만, 500. 위치값 잘못 주시면 그대로 갖다 박습니다. 무조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다 50만 넣으면 갖다 무조건 박아요. 밑으로 가서 박아요. 5만 넣으시면 됩니다. 5만. 뒤에 있는 소수점 데이터는 알아서 들어가니까 앞에 있는 숫자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엔드로 할 건데요. 여기는 7만 가겠습니다. ABS로 해서 1, 10, 100, 1000만, 7만. 속도는 2cm만 더 가면 되니까 속도를 확 줄일게요. 100으로 줄일게요. 100. 속도가 가감이 있어서 현재 2번 데이터 움직이는 건지 3번 데이터 움직이는 건지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는 속도를 줄여서 100으로 가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도, 4번은 로케이션으로 할 거고요. 로케이션으로 할 거고, 7cm까지 왔으니까, 여기는, 이것도 ABS로 하겠습니다. ABS로 8cm, 1, 10, 100, 1000, 만, 8만 넣으시고요. 값은 1, 10, 100, 1000 넣겠습니다. 그리고 또 엔드 할 건데요. 그러니까 컨티뉴하고 로케이션하고의 차이점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ABS로 해서 이거는 12cm까지 오겠습니다. 12cm는 12만 넣으시면 돼요. 12만 넣으시고 그때 속도도 1000 하겠습니다. 다 되셨나요? 그리고 increase를 하기 위해서 increase는 6번. 그래서 여기 end 하시고요. 그 컨트롤 시스템에서 이번에는 increase. increase는 현재 위치, 상대 위치입니다.
현재 위치에서의 증감값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현재 위치에서 1cm씩만 증가하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 포지셔닝 어드레스에 20벡터 만을 넣겠습니다. 속도는 500만 하겠습니다. 반대로 가기 위해서 이거 6번 찍으신 다음에 6번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밑에다 컨트롤 V 하면 그대로 붙어요. 똑같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만 하겠습니다. 10, 100, 1000만 마이너스 만 마이너스 10, 100, 1000만 되셨나요? 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입력하셨으면 요 입력된 요 위치 결정 데이터 포지션 액세스 이 데이터를 위치 결정 모델에 라이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에 라이트 투 PLC 둘 중에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예, 찍어보시면 아까 저희가 요 두 개를 클릭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바뀐 거는 포지셔닝 데이터가 바뀐 거기 때문에 요걸 체크를 할 거예요. 물론 아까 요거 썼기 때문에 얘는 안 써도 상관없는데 이제 뭐 얘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요거 다 그냥 체크를 할 겁니다. 이렇게 세 개를 다 체크를 해주세요. 네, 라이팅 하시겠습니다. 실행 둘 중에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라이팅을 다 하셨으면 근데 그때 포지셔닝 데이터 저희가 지금 수정한 게 포지셔닝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거 체크하셔가지고 실행 버튼 누르셔서 라이팅 하시면 되고요. 다 라이팅 하셨으면 다시 한번 그 툴에 보시면은 아까 우리 인텔리전트 펑션 툴에 QD75 타입에 포지셔닝 테스트 다시 테스트 타입으로 오시면 돼요. 툴에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 QD75 테스트 툴 다 들어오셨나요? 두 분 중에 한 분만 접속이 됩니다. 다 들어오셨으면은 원점 복귀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위치값이 틀어질 수가 있어서 물론 껐다 켜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있긴 유지하는데요. 혹시 모르니까 또 조각 이동 오셔가지고 OPR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래서 원점 기동 하고 가겠습니다. 원점 기동하면은 서브 원점 기동 된 거 확인하시고요. 되셨나요? 원점 기동 되었으면 이번에는 메뉴 중에 포지셔닝 스타트 시그널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그래서 그 메뉴를 찍으시면은 거기 밑에 보면은 포지셔닝 데이터 넘버 1에서 600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그 밑에 있는 네모 칸에는 숫자가 요 넘버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 1이라고 하면은 이 1번 위치로 가는 거고요. 여기 2번이라고 쓰면은 이거 2번 위치로 가는 거예요. 7번 써주면 이거 7번으로 가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1번이라고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스타팅 버튼을 누르면 현재 원점으로부터 절대 거리 1cm에 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는 그때 속도는 1000. 그래서 스타팅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1cm로 이동을 합니다. 제 거는 줄자를 달아놨어요. 줄자를 달아놔서 그 1cm 간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파라미터가 틀리면 1cm로 이동을 안 하고 아까 우리 전자기업 이런 게 틀렸으면 1cm 위치로 이동을 안 하고 엉뚱한 위치로 이동을 하는 거죠. 대략 눈대정으로 보셨을 때 1cm 정도 움직이면 맞는 거예요. 다 움직이셨습니까? 네. 2번을 만약에 실행을 시키면 2번 메뉴는 컨티뉴예요. 컨티뉴이기 때문에 3번까지 가서 멈춥니다. 근데 일단은 절대거리 원점으로부터 ABS니까 앱솔루트 원점으로부터 5cm까지 가고요. 그래서 500이라는 속도로 가다가 5cm를 지난 시점부터는 다시 7cm 위치로 이동하는데 그때는 100이라는 속도로 더 느리게 갈 겁니다. 그래서 스타팅 2번을 해가지고 스타팅을 하면 지금 쭉 가다가 지금 5cm에 다 왔고요. 더 느린 속도로 7cm까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 여기 있는
그 컨티뉴는 가감속을 해요, 얘가. 가감속이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그 로케이션은 가감속이 없어요. 지금 이제 그 5번에서 5cm 왔을 때 잠깐 멈췄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가감속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로케이션은 가감속 없이 가요.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이해되셨죠? 가감속이 있냐 없냐 해보시면 하고 이제 이번에는 다시 로케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8cm 4번으로 지금 3번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4번으로 가라고 하면 8cm로 천으로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가감속 없이 그냥 5cm까지 가서 12cm에서 멈출 겁니다. 5번 넘선도에서요. 4라고 타입 붙이시고 스타팅 걸어주시면 네, 그냥 가감속 없이 12cm까지 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로케이션이 됐든 컨티뉴가 됐든 그 다음까지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근데 컨티뉴는 가감속이 일시 가는 거고 로케이션은 가감속 없이 그냥 쭉 가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냐면 5번 데이터까지 진행이 된 거죠. 그리고 인크리즈는 현재 위치에서 1cm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6번을 누르시면 6번에서 스타트 하시면 현재 제 거는 12cm 있거든요. 근데 스타팅 누르면은 현재 위치에서 1cm 증가하기 때문에 13cm에서 멈추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7번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인크리즈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마이너스로 1cm입니다. 그래서 7번을 스타팅하면은 1cm 뒤로 가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또 스타팅하면은 1cm 뒤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저희는 지금 모터를 하나밖에 안 쓰기 때문에 이 직선 제어밖에 안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모터가 두 개면은 원도 그릴 수가 있는 거고요. 뭐 그 보관 제어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모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나머지 제어 여기 옆에 보시면은 여기에 컨트롤 시스템에서 이런 것들을 하기가 지금 애매한 거죠. 보관 제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싶은 건데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지금 저희 거는. 네, 여기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이런 걸 하고 싶은 건데 지금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모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버는 기본적인 건데 이게 내용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끝인 거예요. 이렇게 파라미터 써 이게 기구적으로 퍼펙트하다면 기구적으로 조립 상태가 퍼펙트하다면 위치값이 정확하게 나와 있을 거잖아요. 설계 데이터대로라면 그럼 이 위치값이 정확할 테고 그럼 PLC 프로그램상에서 원하는 위치 5번 가라고 하면 가라고 명령 내리면 가서 끝 그게 가는 게 끝이에요. 나머지 위치 잡아주는 건 서버 앰프에서 알아서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만 넣고 가라고 하면 가는 걸로 끝이라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아니 이게 문제인 거죠. 왜냐면 조립 상태가 다 이렇지가 않죠. 다 퍼펙트하지가 않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사용자한테 이 위치 값을 넣어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터치에다가, 이게 뭐 10mm면 10mm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조거 기동을, 사용자가 조거 기동을 하게끔 만들어줘서, 조거 기동이 끝나면은 그 위치 값을 입력시켜주게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티칭이라고 하죠. 그 기능을 이제 넣어주려면은 별도로 이제 PLC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거는 저희가 오후에 진행을 하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했을 때, 궁금하시거나 이해 안 가시는 거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